사실 투자를 함에 있어서 안전성이랄까, 10년을 살면서 목표 금액 5억이면 5억, 10억이면 10억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목표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목표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위험하게 어떤 자산 하나에 투자해서 그냥 베팅해라라는 말은 저는 참아 못해 할것 같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고민한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 가서 이야기 안한 전략이에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앉으시죠. 네, 안녕하세요. 홍춘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승용입니다. 네. 정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찾아오시게 됐는지, 용기를 냈는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죠. 네, 제가 그 홍춘욱의 경제 강의 노트를 계속 구독을 했었는데요. 그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기존에 다른 전문가들이나 그런 분들이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더 이게 공감이 많이 돼가지고 계속 구독을 하게 됐고, 또 박사님께 여쭤볼 것도 있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아, 잘하셨습니다. 어떤 게 가장 궁금하신가요? 풀고 가셔야. 그 ETF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궁금한 것들인데요. 박사님 계속 말씀하시는 반반 투자나 뭐 투자 3분법, 뭐 탈모 투자 이걸 하는 데 있어서 리밸런싱을 꼭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리밸런싱을 하는 게꼭 1년 주기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시장 상황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뭐 짧게는 6개월, 뭐또 3개월마다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냥 저가 매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뭐 어떤 자산을 우리가 두 개를 투자를 하는데, 한국 주식이랑 미국 달러에 투자를 우리가 해놓잖아요. 보통 이 둘이 반대로 하는 성격이 있어서 그런 거죠. 최근 뭐 트럼프 당선된다 그럴 때 달러 가치 오르면서 우리나라 주가 빠지는 거 보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맞습니다. 것처럼 반대로 가는 특성이 있는 자산은 한쪽이 또 너무 많이 오르면 이게 또 다리 차면 기울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오름을 조금 헐어서 빠진 애를 사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리밸런싱이라고 하는데, 이 리밸런싱에 이제 정해진 룰은 없어요. 그냥 추천이 최소 1년에 한 번은 하세요 정도인 거지, 그걸 뭐몇 번을 하는 게 적정이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게이두 이유가 두 가지 때문인데, 하나는 거래 비용. 저희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다 짜놓거든요. 그래서 언제 어느 순간에 거래량이 제일 많으니까 그때 거래를 하면 비용이 제일 적게 들어. 왜냐하면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이 서로 매칭이 돼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타이밍 잡는 게 일반적인 투자자들, 개미 투자자들은 좀 어려우시니까, 그 과정에서 원치 않는 비용이 나갈 수 있다는 게첫 번째고, 두 번째는 너무 자주 리밸런싱을 하면요 자꾸 수익률을 보게 돼요. 막 아껴. 그래서 사람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계좌 잔고 자꾸 보고 있으면 손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투자함에 있어서 그 프로가 될수 있고 워렌 버핏이 될수 있는 사람들은 자주 봐도 돼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자에 그렇게 재주가 없거든요. 저도 그렇고요. 저도 투자에 거의 재주가 없는 사람이 투자를 하겠다고 자꾸 매매를 하면 막 아끼잖아요. 자주 안 보게 하려고 저희들이 이제 추천하는 게, 아무리 자주 해도 1년에 한 4번, 5번 정도. 저희 올해 프리즘 투자담은 저희가 운영하는 펀드도 올해 지금 현재까지 한 5번 정도 했는데, 이게 되게 기록에 들어가요. 그만큼 올해 주식시장이나 자산시장이 급등하겠죠. 그래서 올해 4월에는 금값 폭등할 때, 그때 리밸런싱. 그리고 8월에, 불과 몇달 전이죠, 우리나라 주식시장 하루에 10% 폭락할 때 이제 또 리밸런싱.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중국이, 중국 폭등하고, 뭐 이런 식으로 시장이 굉장히 큰 충격이 1년에도 여러 번 오면, 그러니까 좋은 충격, 나쁜 충격이 더 많이 오니까 이것 때문에 리밸런싱을 하게 된 거지. 웬만하면 저희는 한두 번 정도가 적정하지 않나, 개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룰을 정해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6월 종합소득세 신고 확정 신고하고 나면 6월에 이제 한해 동안 번 돈이 다 정산이 되잖아요. 내가 얼마 벌었고 얼마 남았다. 그러면 이제 그 돈으로 리밸런싱, 현금으로 리밸런싱하면 마음이 편하니까, 괜히 남은 걸로 하면 좀번것 같고 뿌듯해지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금융시장이 새파랗게 질릴 때 한번 리밸런싱. 올해 같은 경우에 새파랗게 질린 거는 8월 5일. 그런 날이나 한번 수시로 한번 하고, 아니면 그냥 정시로 자기가 좋아하는 날, 생일날이든, 아니면 뭐 청혼한 날에, 스윗하다, 막 이런 걸로 리밸런싱 날짜를 정해놓고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큰 이벤트가 있을 때나 아니면 특정한 날짜를 정해서 그렇죠. 돈 받는 날 네. 그런 때 한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때 리밸런싱이 마음 편하니까요. 아, 그리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자산 배분에서 목표 수익률이 7%라고 하면 뭐 한국 시장에서는 이제 하루에도 뭐 30%가 왔다 갔다 하고 한데 이제 연 수익률이 7%라고 하는 거는 사실 다른 계좌를 보거나 개별주를 투자했을 때 이렇게 가는데 연에 7%만 해가지고 되겠어라는 어떤 심리적인 탈감이 들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네, 이제 제가 자산의 1%만 개별 종목에 걸어서 금융자산 10억 있다면 1천만 원만 개별 종목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보면요, 그다음에 이제 1년이 지난 다음에 9억 9천만 원은 자산 배분 투자했고 네. 개별 종목 했잖아요. 수익 비교는 이제 연말 총산 때 해보는 거예요. 저도 해봤거든요. 벌 때는 되게 짜릿한데 네. 울리잖아요. 그러면 그걸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비자발적 장기 투자가 되는 네. 걸. 그러니까 저희들 애널리스트도 근로자 중번저축 계좌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하는데도 저도 개별 종목에서 그렇게 투자해서 돈 번 적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두신다라면 그냥 제가 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1%만 해보시고 정말 내가 개별 종목에 한 2년, 3년에 걸쳐서 계속 내가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이긴다 그러면 그때 이제 전업 투자자로 나서셔도 되는데 일단 제가 그 노르보노 디스크라는 종목을 제가 네. 1% 정도 제 금융자산 1%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게 지난 2년 동안 엄청 좋았어요. 네.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올해 일라일 1,2부터 시작해서 노르보노 디스크의 위고비 같은 그런 최고의 비만 치료제들이 대박이 났는데도 주가가 안 좋아요. 왜 그럴까? 알 수 없어요. 그냥 뭐 우리가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차액 실현. 그게 어떤 이유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어떤 종목을 하나 골라가지고 성공한 사례만 남들이 떠드는 거지 실패한 이야기를 안 하는 거다. 저도 안 되는데. 31년째 이코노미스트 저도 안 되는데. 우리 솔직해지자는 거죠. 아,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자산시장도 완전히 그냥 폭삭 주저앉고 그랬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관세를 부과한다는 그게 무서운 게 아니라 트럼프의 입이 무섭거든요. 그냥 말 한마디 하면 그에 관계된 주식들이 그냥 춤을 추고 우리나라 개별 주식은 참 너무 힘들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트럼프 입장 시대를 맞이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나 제가 작년부터 조선주 사라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펀더멘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아무도 안 쳐다보다가 트럼프 테마주가 되니까 오르는 게 뭔가.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너무 단타성향이. 길목을 좀 지키시면 되는데 그 길목을 지키지를 못하고 기다리다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물으면 정확한 답은 없는데 매매 기간이 저는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사면 3년 안에는 절대 안 판다 라는 사람과 내일 상한가 나와서 팔아야지 하고 꿈을 꾸며 자는 사람과 투자와 투기의 차이는 저는 그쪽에서는 명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업의 가치, 산업의 가치를 알아주는데 시장이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한 사이클, 3년 정도 봐야 되잖아요. 그 정도를 버틸 수 있다라면 저는 뭐 개별 종목 해도 된다. 솔직히 그 정도를 분석해서 한다라면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게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추천했던 여러 가지 단순한 전략들이 근데 그게 굉장히 오래 돌이켜보면 성과 안 나쁘다라는 걸 다 느끼셨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자산 배분 투자도 특히 리밸런싱을 결합을 시키신다면 지루하고 게으른 투자라기보다는 시장의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걸 겸허하게 인정하는 현명한 투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광랑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명함 하나 드려야지. 춘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출연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유, 제가 감사하죠.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악수 한번 할까요? 네. 네. 아니 진짜 제 채널에서 구독자분들 모아서 이렇게 한 적은 있었는데 그때는 그분들은 안 나오고 저만 나오는 형태로 네. 촬영을 한 적은 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선생님 오시고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좋고 용기 내게 된 뭐 배경 이런 거 한 번만 네, 평소에 잠깐. 궁금했었습니다. 네, 박사님 뵙고 싶기도 하고 촬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좀 궁금해가지고 촬영은 시간을 많이 씁니다. 좋은 영상을 담기 위해서 많이들 노력하고 있고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잠깐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일단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서울에 내 집 마련에 성공했다라는 게 이게 네. 정말 힘들잖아요. 네.
저도 상당히 다른 소득이 꽤 되는 일자리를 갖고 있었는데 서울에 내 집 마련한 게 14년 전이니까 만으로 40살에 장만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때 장만할 때 진짜 굉장히 감격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저도 그랬습니다. 축하드려요. 재건축 분담금을 한번 벌어보고 싶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재건축으로 올해 이제 장미 아파트로 이사를 왔는데 한 10년 정도 생각을 하고 부부가 합의해서 오긴 왔습니다. 근데 뭐 거의 연끌하다시피 해가지고 원리금으로 나가는 금액도 지금 적지 않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다달이 그렇게 나가지만 이제 상승분이 있으니까 그걸로 버티고 있긴 합니다만 나중에 이제 지분이 작아가지고 잠시 보는지 같으면 환급받는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장미 아파트는 지분이 작아가지고 분담금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10년 동안 있으면서 교육비도 지출되고 원리금도 나가면서 크게 저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어떻게 하면 나중에 이제 분담금을 좀 마련해볼까 투자 방법을 여쭤보려고 남았습니다. 네, 정말 뭐 귀한 질문 감사드리고요. 왜냐하면 이게 개개인들이 다 겪고 있는 일들을 남한테 이야기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남한테 네. 이야기하기도 힘들고 또 이야기한다고 해서 또 좋은 반응 얻기도 힘들 때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용기 내서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두 분이 그래도 맞벌이라는 데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사실 부동산 담보대출을 갚아 나가지 않으면 요새는 대출이 안 나오니까 그죠? 네. 네. 그래서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를 또 낮추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또 장기로 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에서 꾸준히 이제 원리금 상환을 해 나가셔야 되고 네. 그 원리금 상환을 하다 보면 이제 내 집이 되는. 네. 예, 그러니까 좋죠, 그죠? 네. 그런 상황이시니까. 사실 투자를 함에 있어서 특히 그 안전성이랄까 우리가 10년을 살면서 목표 금액 5억이면 5억, 네. 10억이면 10억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목표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목표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위험하게 어떤 자산 하나에 뭐 투자해서 그냥 베팅해라라는 말은 저는 참아 못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전략은 바로 뭐냐 하면 이제 다른 데 가서 이야기 안 한 전략이에요. 3분법 비슷한데 그 3분법의 대상이 좀 다른 게 선생님은 최대 리스크가 뭘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네. 이 자문 상담을 받고 예. 최대 리스크가 뭐냐면 집값이 빠질 거예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빚을 져서 샀는데 네.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집을 샀는데 집값이 만에 하나 빠지거나 또 우리가 돈이 지금 급하게 필요한 시기에 매도도 못하거나 네. 그러면 그게 최대 리스크잖아요. 매도를 할 수가 없죠. 지금. 매도가 쉽지 않죠. 네, 그러면 그때 엄청 힘드시거든요.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고민한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쉬워서 들으시면서 웃으실 텐데요. 그냥 간단하게 전체 이제 우리가 300만 원 정도를 매월 저축한다. 이건 그냥 목표죠. 100만 원 이것도 똑같이 1대1대1이에요. 투자 3분법의 변형 버전. 다만 이 전략은 서울의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전략이죠. 단순 전략입니다. 네. 자, 시작합니다. 첫 번째. 100만 원은 미국 주식에 투자합니다. 네. S&P 500TR 아, 네. 뭐 이런 걸 사는 거죠. 네. 그리고 나머지 100만 원은 두 번째 100만 원은 ACE KRX 금현물을 사는 거죠. 아, 네. 금현물 ETF를 사는 거죠. 여기까지 하면 좀 비슷하죠. 마지막 세 번째는 한국의 CD 예금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아, 왜 이제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가? 네.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300만 원이 있다면 300만 원 중에 첫 번째는 미국 S&P 500TR 네. 나머지 3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은 금, 네.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는 은행 예금에 투자해주는 MMF에 투자하는 ETF. 네. 이제 요 세 가지를 추천을 드리는 이유를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제일 무서운 게 1997년, 2011년, 2022년 같은 대략 한 11년에서 12년마다 벌어지는 부동산 가격의 대폭락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그때 가격이 오르는 자산이 있습니다. 97년, 네. 2011년, 2022년 이 세 가지의 다 공통점이 뭐냐면 환율이 급등할 때였죠. 아. 그렇지 않습니까? 네. 환율이 급등하거나 아니면 2011년 그럴 때는 바로 저기 중동에서 전쟁 나가지고 네. 중동 민주화 시위 나고 하면서 국제유가도 급등하고 막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나던 시기입니다. 네. 이 세 시기에 자산이 오르는 걸 사야 되는 거죠. 금, 네. 그렇죠. 전쟁 날 때 금이 좋죠. 네. 두 번째, 달러, 미국 주식. 그렇지 않습니까? 97년 외환위기 때, 또 2011년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되게 힘들 때, 2022년 이럴 때 미국 주식은 달러로 사니까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률도 좋거나 아니면 그냥
본전은 쳤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우리나라 원화 예금을 갖고 있어야 되는 이유는 이걸로 리밸런싱을. 자, 이제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게 목표예요. 네. 목표를 해서 이제 1년에 3천만 원을 우리가 투자를 해놨어요. 네. 근데 갑자기 막 뜻하지 않게 전쟁이 났어요. 네. 금값이 폭등하고 미국 주식은 막 빠지고. 네. 우리 은행 예금은 금리가 올라서 수익이 좋겠죠. 네. 자, 이제 그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 해 투자를 하면서 한국. 그렇죠. CD를. 그렇죠. CD나 이런 걸로 많이 빠진 미국 주식을 네. 좀 사주고 네. 또 금값 오른 거는 금을 좀 팔아가지고 미국 주식을 사줄 수 있는 네. 이런 식으로 리밸런싱을 해야 되잖아요. 아, 네네. 근데 그런 리밸런싱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현금이 좀 있어야 되는 거죠. 아, 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특히 많이 빠진 거는 일단 은행 예금에서는 꾸준히 이자가 쌓이니까 네. 그 쌓인 이자로 일단 빠졌을 때 좀 리밸런싱 해주거나 네. 아니면 또 우리가 급하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투자상품법으로 변형 투자상품법으로 열심히 저축하고 있는데 갑자기 집에 무슨 일이 생겼거나 그럴 때 은행 예금 빼는 것만큼 편한 게 없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미 투자해놓은 자산 금이나 주식을 파는 데에는 무섭잖아요. 네. 이거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후회도 될 수 있고 네. 그래서 이런 뭐랄까요 급박한 어떤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되지만 좀 빚을 좀 뭐 더 많이 갚아야 된다든가 문제가 생길 수 있을 때를 대비해서 은행 예금도 좀 가지고 있으면서 전체 자산 3분의 2 자산을 미국 주식과 금에다 투자를 해놓으면 이게 굉장히 위기에 강한 자산들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난 2006년부터 우리나라에서 만약 이 상품들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투자를 했다고 생각하면 연환산 복리 수익률이 한 7% 나와요. 그러니까 연환산 복리 수익률 7% 이상을 내주는 전략들이 되게 많아요.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린 탈무드 전략이나 네. 또는 미국 주식, 한국 주식, 그리고 미국 달러 예금 이런 데 투자를 해주는 투자상품법은 수익률은 더 좋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전체 자산의 3분의 2가 주식이나 이런 데 투자를 하니까. 네. 그러나 이런 전략에 이제 문제가 2022년 같은 해 우리 주식시장이 박살이 나고 미국도 뭐 달러 환산한 주가가 막 손실이 좀 났잖아요. 이런 시기가 발생할 때 집값이 폭락하니까 네. 살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때 우리가 집을 키워간다든가 아니면 그때 아 이렇게 이자도 올라오고 그랬는데 내가 그러면 대출 금리가 변동 대출 금리라고 한다면 네. 오르잖아요. 네. 또 상환돼도 되고. 네. 저 같은 경우는 도전대로 갈아타도 돼. 아, 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그 좀 대단지를 선호하냐? 천세대 이상의 단지를 선호하냐면 환급성이 좋아서. 그렇죠. 금매물로 팔고 다른 단지 금매물을 사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레버리지를 또 시켜줄 수도 있는. 그리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끝나서 10년 뒤든 뭐 몇 년 뒤든 무사히 재건축이 된다 그러면 연환산 복리 수익률 10%니까 아니 우리 그냥 가정이에요. 3천만 원으로 10년 저축을 한다 그러면 3억이잖아요. 3억에 연환산 복리 수익률 7%짜리로 투자를 해서 적립 투자를 했다고 하면 사실 5억이 그렇게 달성 못할 숫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인플레이션도 감안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면 충분히 해볼 만한 선택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만에 하나 부부 간에도 뭐 별을 일하기 다 하잖아요. 만에 하나 우리 집값이 빠지면 우리가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네.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럴 때 아 오늘 홍 박사가 이야기했던 포트폴리오는 집값이 폭락했을 때 오히려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포트폴리오라서 이걸로 우리를 지켜줄 거야. 갑자기 얼굴이 엄청 밝아지셨어요. 이런 전략들을 굉장히 쉬운데 생각을 우리가 잘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산 배분이다라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기도 하고 또 하나 우리가 이 금이나 특히 해외 주식에 대한 투자들이 예전에 되게 어려웠어요. 네. 근데 요새는 뭐 너무 쉬워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누구나 이제 ETF로 쉽게 투자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본다라면 제 생각에는 선생님은 뭐 이미 제가 봤을 때는 그 단지는 미래가 밝은 단지인데다가 두 번째로 또 두 분이 맞벌이시니까 애가 커가면서 지출이 늘어나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데 그래도 두 분이 근로소득이 있다라는 건 근로소득의 인플레만큼은 그래도 늘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러면 저축액을 유지할 수 있지 않나 물론 이럴 거 매우 깨물어야 되지만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충분히 이거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아직 기분이 좀 나죠 네. 그리고 이 전략에 또 하나만 더 팁을 드리자면
이 전략이 지난 2006년부터 이제 이런 상품들 투자가 간접적으로라도 가능해서 저희들이 테스트를 해보면 한 해도 거의 마이너스가 안 나요. 예, 그런데 해도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애는? 그렇죠. 집값은 오르는데 그 자산은 못 오를 수 있잖아요. 네.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 해 더 저축하는 거죠. 아.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자산 배분이라는 건 10년 연환산 복리 수익률이 7%라는 거지 7%, 7%, 7%가 아니라 0, 14, 0, 14 이래서 7%가 아,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0%가 난 해를 더 저축을 열심히 하겠다는 태도를 가지시면 이게 이기는 게임이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 자산들, 금이나 미국 주식은 어차피 우상향할 거 아닙니까? 네. 은행 예금, 뭐 이자율이 3%가 됐든 2%가 됐든 5%가 됐든 꾸준히 나오는 거고. 네. 이걸로 우리가 이제 약간 저축을 하고 있다가 뭐 리밸런싱, 10년에 한 번이든 뭐 몇 년에 한 번이든 둘 다 좀 안 좋을 때 이걸로 리밸런싱도 해도 되고. 네. 예,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하면 그렇게 그 제가 봤을 때 리스크는 거의 없는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금이 요새 너무 많이 올라서 버블이 아니냐 그러시는데 적립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런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또 10년 안에 전쟁 한번 나지 않겠냐? 사실 가능성이 되게 높잖아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정학적 리스크들은 네. 없을 수가 없는 세상인 것 같아요. 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는데 저 양반이 딴 나라 전쟁에 개입할까요? 안 할 가능성이 되게 높잖아요. 발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그러면 그 각 지역의 맹주를 자처하는 국가들에 의한 어떤 시장의 불안정성 이런 것들 뭐 우리가 생각해도 싫습니다만 중국이 대만하고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이제 0은 아니잖아요. 0%는 아닌 것 같잖아요. 네. 예전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전쟁 시나리오지만 이제는 그런 전쟁 시나리오도 있지 않나. 그렇다면 금은 하나 필요하다. 그리고 주식은 우리 부동산하고 반대로 움직이는 게 미국 주식이니까 그래서 미국 주식을 좀 가지고 있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시나요? 네. 지금은 예양장 건지 이렇게 한번 찍어.